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태우가 아픈가 봐. 조용히 해. 몸이 불덩이야 여보. 해열제 먹이면 되잖아. 해열제 먹여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렇지. 어쩌라고. 내가 왜 이렇게 잔병 치료를 많이 해. 뭐 이상한 병이라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유전병 같은 거 말이야. 아이고 그래. 그 이누염에다 폐렴 증상까지 있는데 우선은 입원을 시켜서 경과를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입원 수속해야 하니까 돈 좀 가지고 나와요.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어딨어. 엄마 여기 병원인데 인간도 아니에요. 아닙니다. 과장입니다. 남편이 큰아이하고 작은아이를 차별하기 때문에 이혼을 신청을 하신 겁니까? 네. 두 아이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입니다. 두 아이가 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는데 큰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작은아이는 부인의 아이가 아니다. 네.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불임이겠군요. 불임의 원인은 어느 쪽인가요? 남편이에요. 비폐쇄성이라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비폐쇄성인데다가 정자수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. 시험관 시술로는 임신이 가능합니다. 주사기 10개 하고요. 이 조기 배란 방지제거든요. 어깨 주사를 열흘 정도 맞으셔야 돼요. 박희연 씨, 들어오세요. 총 8개의 난자를 채취해서 7개를 수정시켰는데 5개가 성공이 돼서 4개를 이식시켰습니다. 오늘이 임신 반응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이잖아. 정말 우리 아기 가질 수 있을까? 마음 편히 가지랬잖아. 불안해 죽겠어. 어! 어떻게 됐어? 결과 나왔어? 미안해. 미안해 성식 씨. 미안해. 몸에 좋다고 하면 억지로 먹고 기도도 하고 온갖 정성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.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? 네, 1차 검사 수치가 69인데요. 안정권에 들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.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해요. 1차 검사 후 2차 검사까지 얼마나 피 말리고 초조하고 겁이 났었는지 모릅니다. 조금만 참아. 걱정 마. 별일 없을 거야. 아가, 엄마 꼭 붙잡고 있어? 우리 다른 방법을 이용해보자. 정자은행을 이용하면 돼. 정자은행? 다른 사람의 정자를 시술하는 거야. 말도 안 돼.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. 우리 꼬박 2년이나 노력했어. 당신 말대로 그 끔찍하고 피만 잃는 것도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? 싫어. 차라리 없는 채 살아. 살 수 있을 것 같니? 아버지 장손의 3대 독자야. 나도 유일하게 누나 하나뿐이잖아. 이혼하란 말 나올 거야. 그렇다고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셔봐. 나도 말 못해. 싫어. 딱 한 번만 날 살리는 셈 치고. 난 못해. 그럼 큰아이가? 네, 남편 애원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한 건데. 자, 보세요. 여기가 아기 머리입니다. 단 한 번에 성공하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세상에. 자는 것 좀 봐라. 천사다 천사. 엄마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이거 하나만 더 잡수세요. 싫어. 아, 넌 먹성이 좋아하는데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냐? 그러고 보니까 쟤는 어쩜 넌 하나도 안 닮고 지 엄마만 닮았나 모르겠다.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너 성식이 아니야? 박경우지? 야 이게 얼마만이야. 야 오랜만이다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어휴 잘생겼네. 그 얼굴에서 이런 걸작이 나오다니 말이야. 응? 너... 이 아저씨 네 아빠 맞긴 맞니? 아니 저 녀석이 제수씨 닮아서 미남이구나. 이 녀석이 아빠가 맞긴 맞는 거죠? 이 자식을 보자 보자니까 어? 아, 네가 뭐라
자식아! 어? 왜 그래? 태호는? 잠들었지. 지금 몇 시인데. 난 냉수 한 잔만 줘. 뭐예요? 너의 아빠가 누굴까? 너도 궁금하지? 여보.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? 솔직히 말해봐. 어? 궁금하다고 말해도 화 안 낼 테니까 말해. 어? 왜 이래 정말. 말 돌리지 말고 말해. 궁금하다면 어쩔 건데? 오, 이제야 본색이 나타나는구만. 어? 그 어떤 놈이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그랬어. 어? 나 오늘 자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. 무슨 일 있으세요? 싸웠다. 내가 없어봐야 사람 귀한 줄 알지.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? 기분 안 좋아서 먹었다. 왜? 어느 놈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워내는 고통은 네가 아니라 해!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? 어머니. What? 네가 너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냐? 네.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니? 왜 그러세요 엄마? 아이고 세상에, 아이고 세상에 기가 막혀.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? 아이고. 그 후로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?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태도였어요. 아이와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어요. 국은 어떡할까요 어머니?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삼스럽게 뭘 물어보니? 제사 처음 지내니? 내가 그동안 그냥 깜짝같이 속은 거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못해 소름 끼친다. 태우 아빠가 누군지 올겐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닐까?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? 아 혹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남자랑 계속해서 연락해온 거 아니냐고. 아유 시끄러워. 안 그래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는데. 누가 알아 사람 속을? 내가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해? 마치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말이야. 너 그 정도도 이해 못해? 네가 우리 부모 입장이 돼봐. 그럼 내 입장은? 내가 뭘 잘못했어? 아 그만해. 알았습니까? 아이 때문에 그렇게 시댁과 남편한테 고통을 받으셨는데 둘째 아이는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? 예.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유성식 씨가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입니까? 네.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유성식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어떤 일이세요? 다른 여자한테 시험관하게 시술인지 그거 한 번만 해보자고. 네? 태우 애미하고 네 사이에서는 자식 얻기 어렵댄다. 아 누가 그래요? 유명하다는 점쟁이가 그러더라. 어머니. 아니 유 씨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건데 내가 살은 뭐 하겠니? 왜 그러세요 정말? 내가 괜히 한 번 해보는 소리 아니다. 거절하면 목을 매겠다고까지 하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믿어줘 정말이야. 난 그 여자 얼굴도 본 적 없어.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소원대로 딱 한 번 실수만 했을 뿐이야. 정말이야. 어떻게 그동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어? 어머니는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성공하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어. 아, 용서해줘. 그럼 말대로 지금 저희를 키우라는 거야? 그동안 나한테 한 거 내가 당한 고통은 어쩌고? 그동안 당신하고 태호한테 소홀했던 거 용서해줘. 앞으로는 잘할게. 정말이야. 쟤네 둘 잘 키워보자. 어? 결국은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더 큰 시련의 연속이 되고 말았어요. 어? 아빠 오셨나 보다. 태호야 아빠한테 인사해야지. 아이고 야로. 잘나. 야 이마 이게 뭐야? 아까 기다가 의자에 좀 부딪혔어. 뭐야 도대체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. 애가 좀 기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병원에 데리고 왔어야지. 일부러 안 데리고 간 거지? 네가 태우라면 안 데리고 왔겠어? 아이고 이봐. 너도 배고프지? 우유 좀 타오너라. 네.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애 숨 막히게. 아이고 참 정말. 너네 애 버릇을 어떻게 가르친 거니? 어머니 너무하세요. 애가 제 동생 귀여워서 그런 건데 어떻게 애가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 수가 있어요? 아 그만 못해. 도대체 그 잘난 씨가 뭐예요? 왜 죄 없는 애 가슴에 모질을 하시는 거예요? 죄 못해. 내가 어디 함부로 얘기해. 저 어디서
배워먹을 버릇장머리야? 말라 사랑이 좀 그래. 효야 미안해. 다신 안 아프게 할게. 뭐 하는 거야? 네 자식 네가 키워. 내 자식 내가 키울 테니까. 뭐? 아이고. 너. 또 때리려고? 다신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. 이혼? 절대로 안 돼. 현우를 낳아준 여자를 데려다 함께 살면 될 텐데.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? 모른다 그러려고? 아니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내가 알 게 뭐야? 뭐야? 궁금하기라도 할 거 아니야. 솔직히 말해봐. 말 다 했어? 왜 화를 내고 그래? 당신이 나한테 한 소리 아니야? 당신은 100번도 더 했어. 이혼? 큰애하고 작은애 차별을 더 이상 못 참겠대요. 차별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?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. 너 당장 이혼하면은 애는 누가 키우니? 내가 평생 키울 수도 없는 거고.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금만 하겠니? 도장만 찍으면 돼. 난 참을 만큼 참았어. 더 이상은 못 참아.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태우는 네가 키워야 한다는 거 알아? 알아. 위자료 양육비 한 푼도 줄 수 없어. 그럼 법으로 하는 수밖에. 이런 경우에도 큰아이는 유성식 씨 자식인 거잖아요. 혼인 중에 부인과 합의해서 출생한 아이이기 때문에 민법 844조에 의거해서 친생자로 추정이 가능합니다. 문제는 아이입니다.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? 두 분께서 아이를 낳으신 건 두 분들 필요에 의해서입니다.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셔야죠. 오늘 이상입니다. 여보,